예, 3년 만에 열리는 장미축제 오늘 개막식인데요. 얼마나 들어오셨나 봤더니 조금 전 8시까지 벌써 2만 명이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네. 많은 시민분들께서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행사를 주최한 울산시 장수환 행정부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역시 울산은 장미축제 열리는 5월이 또 가장 아름답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예. 자, 이번 축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잘 아시다시피 3년 만에 이번 축제가 열립니다. 예. 그 이번에 준비한 축제는 아마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셨을 겁니다. 그렇죠. 힘드셨을 텐데 그걸 치유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265종 300만 송이의 다양한 색깔의 장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미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몸소 느끼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오감으로 즐기는 체험용 축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 장미꽃길 야간 조명이라든가 드론 200대가 벌이는 불빛쇼라든가 클래식, 재즈, 팝, 트로트 국악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준비를 했습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한껏 보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지금 클래식 공연도 굉장히 좋네요. 네, 지난주죠, 2주 전이죠.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요. 엔데빙을 맞아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영남권 최대 봄꽃축제죠. 장미축제도 기대가 되는데요. 장미축제로 인한 경제효과 어떨까요? 예, 축제라는 것은 사람이 모이게 마련입니다. 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축제 관련해가지고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장미축제로 방문객이 증가하면 주변 상가 매출이 약 1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축제 기간 중에 매출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업종이 음식업종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편의점과 같은 소매 유통업, 그 다음에는 주유소 등 생활서비스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축제 기간 중에 사회적 기업도 참여해서 푸드트럭과 같이 판매 부스도 운영하게 됩니다. 그 수익금 중 일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장미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 울산대공원은요, 전국 최대 또 최고의 도심공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예, 그 울산대공원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더욱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울산대공원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대공원 내에 울산박물관이 있고 2026년까지 탄소중립 전문과학원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근에 AI라든가 3D 프린팅, 수소 관련해서 테크노 산업단지도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와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공간으로 울산대공원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장미축제에 맞아서 장수환 울산시장 권한대행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